안녕하세요. 프로게이머 임년입니다. 제가 스타2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정말 스타2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만 계속 하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가끔 보드게임도 하고요. 예전 고전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종종 즐겨 합니다. 워낙에 좀 10년 넘게 이쪽 바닥에 좀 올인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도 만약 해보고 싶을 수 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겠네요. 스타1이 수동이라면 스타2는 자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게임을 배우기가 쉽고요. 잘 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. 문제는 그거죠. 다 잘해진다는 거. 사양 평준화가 스타1은 한 5년이 가기까지 5년이 됐다면 스타2는 1년이면 사양 평준화가 됐어요. 그 점이 문제이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더 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. 일단 선수가 훨씬 더 쉽습니다. 이 감독 일을 하려면 이제 플레잉 감독이잖아요. 그냥 감독도 아니고 플레잉 감독을 하면 게임도 해야 되고 선수들도 봐줘야 돼요. 근데 이 정도만 되면은 할만해요. 근데 팀을 대표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다 져야 돼요. 그게 너무 힘든 부분이더라고요. 일단 두 게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굳이 꼽자면 전쟁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둑이나 체스처럼 스타크래프트2는 가상으로 이제 전쟁을 돌려보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에 반해 트로이란 게임은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각각 개개인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과 전투를 직접 느끼는 거죠. 현실로.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. 이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예, 일단 트로이 모델을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.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제가 좀만 더 몸이 좋았더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트로이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점이 좀 기억이 남네요. 가현 씨가 그러더라고요. 트로이가 정말 알트1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기대작이라고요. 저도 가끔 즐기고 있고요. 이벤트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러면 치열한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트로이 화이팅!